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바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나온 제가 와이프 따라서 한 약 4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이문진 목사님 집회에 어제까지 4일간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무엇 때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예,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것이 뭐 긴가민가 했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례를 말씀드리면은 이문진 목사님께서 우리 박용훈 목사님을 간증을 하실 때 이 앞전에는 양동이로 우리 목사님께서 막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막 물을 뿌리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니까 소방차 같은 큰 호수로 저희 성도들한테 막 뿌리시는 것, 이렇게 뿌리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뭐가 보이냐고 하면은 저 뒤에 그 성전 뒤에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부 다 앉아있고 이제 그거를 순간적으로 보고 아 이건 내 생각이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문진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모두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 위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저 자리 지금 저 의자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피 흘리심을 이렇게 묵상을 정권하고 있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문진 목사님이 아,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은 뭐 그냥 의자만 있고 또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뭐 그런 잡념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제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금빛 빗줄기처럼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떠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 성전에서는 하늘로 이렇게 콕 통하는 기도가 통하는 이게 즉석 즉방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전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있고 뭐 구름기둥도 이렇게 한다. 이제 저희들은 아직 제가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영적 단계가 낮다 보니까 그런 영안이 안 열려서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있었죠.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금빛 그 빗줄기가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쪼쪽 저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저 2층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또 앞에 저희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수 주시고 그러시면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폭포가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막 물들이 왔다가 물들이 막 많은 물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을 떠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눈감만 감으면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찬스는 그 목요일 날 오후 2시 집회. 그때 이제 이문진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모두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제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그런 기도만 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날도 금요일 날 오후 2시 집회도 제 눈에는 이렇게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하얀 파도처럼 하얀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부유물이 노랗고 이렇게 더러운 부유물들이 떠나니면은 그 하얀 물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폭포수가 흘렀는데 이 폭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이렇게 뚝 직각으로 떨어지죠? 여기 올 때 떨어질 때 그때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이 금빛 호수가 폭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면은 제 앞에는 모니터 있고 목사님 저쪽에서 안수하고 계시고 성도님들 좌우측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거 참 이상하네. 또 눈을 감으면은 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차 앞에 유리창으로 빗줄기가 앞으로 저희들 눈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 앞으로 빗줄기가 황금 빗줄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또 눈을 뜨면은 그런 현상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눈을 감으면은 하늘이 열려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여요.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이렇게 눈 속으로 들어가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눈을 감으면은 또 이렇게 그 우리가 밤하늘에 있죠. 밤하늘에 별빛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구름 속에 구름이 싹 이렇게 없어지면서 밤하늘에 별이 착 떴는데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뜨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하고 참 희한하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냐 하면은 제가 8월 30일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현재 집에서 한 20일 정도 지금 방학 기간을 맞이할까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한 3일 동안. 근데 하루를 못 견디고 못 했습니다. 수요일 이번 집회 있을 때 수요일날 제 아내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점심을 삼계탕을 맛나게 먹고 나오면서 우리 이 시간부로 금식하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세 이렇게 저도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금식을 하고 아 진짜 목요일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옆에서 붙잡아 주셔서 시키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제 그런 있고 그래서 그 오후 2시에 그 집회에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 옆에 있는 아내한테 나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가 모르겠네 내가 이상한가 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이문진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하신 분이 앞에 마침 계셨어요. 그분한테 그분도 옆에서 들으셨어요. 아,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화로. 그리고 어제 토요 저녁이죠. 이제 우리 이문진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 우리 저희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어깨가 허리 이거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직업병인데 앉아서 해야 되는 직업병이라 얘가 완전히 얘가 힘들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얘가 아파요. 엄청 아파요. 수요일 날도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항상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드니까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주 굳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토요일 날 그 보혈 찬송 성령이 임하시네 그 찬송하시면서 저희들을 치유시켜 주셨는데 제 뒤에 등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제 등이 있으면 사람 뒤에 있으면 이 십자가가 요렇게 쫙 작은 십자가 여기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제 등에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뭔 일이야 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나섰어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제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죄도 많고 제가 범죄는 안 저질렸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제 아내는 저한테 항상 그래요. 그 화 좀 죽이라고 저한테.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저희 아버님이 O형이시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좀 불의한 거 그런 것을 보면 막 분노가 솟구쳐요. 불의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럼 좀 못 보고 좀 옳은 일을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예. 그런데 와이프께서 제 와이프가 그냥 당신한테 이거 안만 봐도 좀 이렇게 하느님한테 하나님께 낮아지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건 다 주님께서 저를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네. 잠깐요. 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 그러세요. 예,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그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이만큼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 거기서 임금님이 두루마기 펴놓고 쫙 퍼놓고 이렇게 뭐 보지 않습니까? 그 공문서 같은 거.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책이에요. 이렇게. 책이 한 문이 세로로 막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불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환상의 본것에 대해서 해석은 제가 또 해드렸으니까 동영상 보시면 또 해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또 하나님의 주일날 이렇게 안디옥교회에 쓰게 하셨는데 제가 잠시 지성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 번 계속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잠시 지성전에 가고 또 이번에 안디옥교회에 집회를 하러 왔기 때문에 숙소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보여주신 환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은 목사님이 계속 들으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님이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병든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또 주님의 보혈을 부었을 때에 어제 하루에도 그런 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많은 또 암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또 주님의 말씀 또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이런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환자들이 또 치유되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그동안 8월, 9월 달에 이렇게 본 것이 있는데 제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온도계가 이렇게 폭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가 보이는데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끝에까지 올라갔으면 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온도계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온도계가 폭발할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해석은 우리 박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불이 아주 온도계가 폭발할 정도인 것처럼 마음이 성령으로 지금 불이 있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또 안디옥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구조선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구조선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 구조선 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방주로 쓰시려고 이제 그러시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여러 닭들이 있는데 그 닭들이 알을 쑥쑥 낳는 거예요. 알을 계속 낳아가지고
저에게 한상으로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은 하나님이 전도, 영원 구원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안동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대로로 열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서 주님의 눈이 되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잡는 영혼들을 교회로 이끄는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또 잘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라 망원경으로 멀리 목사님이 아주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란 망원경이 있는데 그런 기다라 망원경으로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작아서 한치 앞이나 이렇게 보게 되지만 또 목사님은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입장에서 영적으로 항상 멀리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해당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빨대다 그러셔요. 제가 사실 안디오 잠실성전에서 이거 발표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걸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는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빨대다 그러신 것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의 통로로 빨대와 같이 사용되려고 사용된다는 뜻이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공중에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잠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서 주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공중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마주보고 양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중에 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아래를 봤더니 땅이 아니고 바다가 밑에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고 저쪽이 육지가 있었는데 그 윗부분 바다 위에 공중에 서 계셨는데 뭔가 두 분이 다소곳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이 뭔가 이렇게 땅을 보시면서 뭔가를 막 얘기하셔서 땅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나누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얀색으로 된 흰색 큰 이렇게 흰색으로 된 큰 S자로 된 이렇게 어떤 계단이 보이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계단을 올라가셨는데 천사도 보이고 천사들의 어떤 날개도 보이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것 같았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고요. 다음은 88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맨 앞에 목사님이 88 열차 맨 앞에 운전자가 앉아 계시는데 안디오 성도들이 그 열차를 타고 다 뒤에 이제 줄을 지어서 그 열차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막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신나게 그 88 열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 보여주셔서 아니 이런 열차를 왜 보여주시나 생각할 때에 저의 깨달음이 열차를 타면 무서워도 내릴 수 없고 내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고 두려워도 내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종착지까지 가야지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 열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과 안디오 성도님들이 주의 길을 달려갈 때에 마치 88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중간에 무섭다고 내리고 두렵다고 내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디오 성도님들이 끝까지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교회 밖에는 매미들이 막 보여가지고 맴맴맴맴 막 시끄럽고 또 하나는 더럽고 막 요란했어요. 요란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를 보여주셔서 제가 세상 밖은 매미같이 맴맴맴맴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 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여기가 주님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의 그 잠실 성전에서 봤기 때문에 잠실 성전에 그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데 이 돌로 된 실제로는 지금 크리스탈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한상에는 이렇게 돌로 된 강대상이었는데 이 강대상이 반석이 아주 든든한 반석이었는데 그 반석같이 든든한데 이 돌 같은 반석이
그 아주 뜨겁게 막 뜨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뜨거워할 정도로 뜨거운 강대상의 그 반석을 보여주셨고, 하나는 이제 막 그때 막 두세 시간 자면서 잠시 지성전 집회를 했거든요. 철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잠깐 깜빡 그냥 잠이 잠깐 깜빡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 제가 이걸 보게 되었어요. 비몽사몽 봤는데 그 강대상이 있으면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길이 쭉 있는데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골이 있는 거예요. 그 골이 이렇게 세멘트로 이렇게 골을 파서 이렇게 길을 내놨는데, 봤더니 이 도랑같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아주 맑은 생수 물이 오르락 그 물결에 따라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결이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강대상의 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맑은 생수와 같이 깨끗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거기 잠실에 있는데 제가 이 성전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성전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머리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막 물이 넘칠 정도로 이고, 저쪽에서 막 오더니 이 강대상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물을 막 부으면서 이 하나님 이 성전에 그 물을 채우려고 목사님이 물을 떠다가 붓고 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막 물을 막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에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 물은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아까 간증하신 분도 계속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물은 말씀과 성령. 그래서 저분에게도 물과 말씀과 성령의 그런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목사님 마음이 그러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벽이 있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은 벽이 막혀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딴 데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의 판단에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벽이 앞에 딱 있는데 이 손을 벽을 탁 앞으로 치는 거예요. 쳤더니 또 그게 벽이 와르르르 또 무너져요. 무너지는 걸 제가 봐서 목사님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앞에 벽이 막 담이 막혀 있고 벽이 막혀 있어도 그거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전진하고 돌파하는 분이구나 해서 제가 가로 해놓고 돌파의 영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와서 서 계시는데 그 무슨 어디 가면 왜 꽃으로 된 목걸이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목에 꽃다발을. 근데 그 꽃으로 된 그 목에 거는 그 이제 꽃을 그 이제 걸고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졸업식 날 이렇게 꽃다발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이런 꽃다발을 하나씩 다 교회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냥 이렇게 서서 드려도 되는데 다 한 발은 무릎을 꿇고 한 발은 무릎을 세우고 해서 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섬겨 나가는구나 이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왼손이 있는데 바늘을 가지고 목사님이 바늘로 피를 쭉 막 이렇게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늘로 왜 목사님은 막 이렇게 피를 빼냐, 피가 막 나오니까 피를 빼냐 그랬는데 제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 이렇게 피를 빼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읽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 놓고 희생과 헌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진 것을 제가 보게 하셨고요. 다음은 권투 선수들이 권투해가지고 1등을 하면 이렇게 챔피언 벨트를 어렸을 때 그 TV에 봤을 때 권투 선수도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 금이 뭐 그 진짜 금이겠어요? 모양만 금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한상에 본 거는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챔피언 금벨트를 봤는데 목사님이 챔피언 금벨트를 허리에다 딱 차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물과 불이 보였는데 왼쪽에는 불이 이만큼 있고
여기는 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강처럼 바다처럼 넓은 깨끗한 맑은 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과 불이 준비된 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불이 준비되었고 또 맑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준비되셔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불 같은 능력, 물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박 목사님 머리 위에 구름이 있는데 목사님이 걸어가면 구름이 이렇게 그냥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서 제가 목사님은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따라다니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멀어도 이거는 잠실에서 본 거였는데 저한테 주님이 멀어도 달려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가까운 곳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있지만 각 처에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멀어도 달려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원근 갈지에서 오실 텐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 걸음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니까 열심히 또 달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가 많아질 것이다. 제가 가로해놓고 충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셨고 흰 백조가 보이면서 거룩과 성결을 쫓는 주의 종이다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열쇠로 문을 여는 거 보여주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목사님에게 어떤 주님의 지혜와 어떤 그런 명철함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여기가 강단을 보여주셨어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여기 강단을 보여주셨는데 전 서울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여서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땀이 여기 옷에 땀이 묻어서 땀이 젖어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주님 앞에 또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제가 이제 환상으로 밤에 철야할 때 본 거였는데 막 기도하려고 막 그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밤에 철야라는 중에 제가 박 목사님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상이 딱 보이면서 인도가 있고 도로가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큰 우산 있잖아요. 큰 우산을 쓰고 여기다가 우산대를 이렇게 걸치고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쳐져서 이렇게 우산대에 그 막대에다가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큰 그 얼굴이 큰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축 처져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 도로에서 오토바이 복장을 다 입고요. 쌩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제가 순간 오토바이가 목사님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달려왔는데 목사님 옆에 촥 쓰는 거예요. 갑자기 탁 쓰더니 그 사람이 내리더니 목사님한테 편지 봉투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뭔가 목사님이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날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데 이 팔이 세 배로 쭉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 팔이 세 배로 늘어나네. 그런데 저에게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에게 부어지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상처받은 영혼들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실 했는데 목사님이 그 주에 바로 그냥 전성도도 안수기도를 하시고 허리가 많이 이렇게 아프셔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목사님의 열정을 다시 보면서 깜짝 좀 놀라는 또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목사님의 따뜻한 영혼 사랑으로 영혼들의 아픔이 치유되리라 이제 그러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아궁이 예전에 그 옛날에 아궁이에 시커먼 가마솥이 있잖아요. 가마솥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상에 가마솥이나 초가집이나 뭐 엽전, 집신, 또 삿갓, 뭐 어떤 이제 그 뭐 찢어진 누더기 같은 옷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그 가게에 가난의 영이 흐를 때 그런 현상을 그동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시면 그런 거 보여주시는 분은 가난의 영을 끊는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시나 생각할 때에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가난의 영에 붙잡힌 영혼들의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안수기도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이 물 호수, 소방차들이 불 끌 때 쓰는 이 호수를 저 강대상 저쪽에서 물 호수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물 호수를 질질질 이렇게 끌고 막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태는 아니고 어제 저녁에 모인 그런 성도님들의 숫자 정도의 상태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그냥 그 물을 그냥 호수를 막 성도들한테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데 제 마음이 그 물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또 주님이 원하셔서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하늘에 이렇게 어떤 그 하늘에 기름 부음이 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기름 부음이 떠 있는데. 그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목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봐서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잠실에서 한번 이걸 보게 하셨고 또 여기 집회하러 와서 이번에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 대한 환상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 보여주시는 게 닭들이 알을 낳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앞으로 영혼 구원 전도에 또 힘써야 될 줄로 믿고요. 구멍이 있는데 큰 원 안에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동그라미에 또 하나 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구멍이 이렇게 작아요. 사람이 좀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그 구멍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 너무 좁고 힘들고 통과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이길 때마다 꼭 주님이 여호와의 축복을 주신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그런
또 교회 안의 시험일 수도 있고 가정의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나 사업정의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의 어떤 구멍 같은 그곳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기를 또 축복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막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막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추시는 거 보여주셔가지고 잠실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다 일어나라 가서 이 찬양을 부른 기억이 있고요. 어려운 일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서 있는데 성도들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임재거든요. 영광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굴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나오는 동굴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어느 쪽이든 다 길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생각하면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하는데 일로 가도 길이 나오고 일로 가도 길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길이 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열려진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동굴 같은 터널을 잘 지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린이 보였는데요. 기린은 좀 교만한 사람을 제가 기도할 때 사실 기린을 보여주세요. 목이 길어가지고 그런지 환상에는 그런데 기린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한 방에 끝난다 이런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교만해봤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 방에 끝나니까 교만해서 그냥 말하자면 얻어맞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이 뭐냐면 그네가 교만한 사람이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를 타는데 이 한쪽 줄이요. 이런 여기도 줄이 있는데 한쪽 줄이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가지고 그네가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평안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다음은 빛으로 된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시면서 빛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자손손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시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래 실제로 환상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생각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한결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낮에는 해처럼 나가서 또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달처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여기 안디옥 교회 이번 성회로 왔을 때 기도했을 때에 군화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군화를 실제적으로 신고 그 끈을 막 묶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단 분 한 분이 안디옥 교회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주셨는데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사실 여러 번 부르고 강단에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거친 파도가 날아향해 오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막대가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알려주는 어떤 막대가 있는데 주님이 단계별로 영적 성장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 그러시면서 단계별로 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데
어떤 기구를 통해서 막 땅을 파요. 그게 호미인지 뭔지 말 땅을 파는데 땅을 막 파고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보화가 나온 거, 이만한 보화가. 그래서 그 보화를 보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보물이고 보화인데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으로 인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윷놀이를 보여주셨는데 얼마 전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윷놀이를 하면 재밌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저번에 본 구조선은 좀 작은, 사실 잠실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구조선이었는데 여기 와서 본 구조선은 엄청 대형 구조선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보게 돼서 그림도 사실 더 크게 제가 그려놨는데 구조선을 타고 물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셨어요. 영혼들을 잘 구원하시는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고 장작이 있는데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장작을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 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작은 장작이고 그냥 작은 불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면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큰 능력이 말이라 그랬었어요.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말이라. 그런데 하늘에서 막 미사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강력한 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리라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기쁨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태풍이 불어와도 안디옥 교회는 이기고 가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태풍이 불어와도 안디옥 교회는 이기고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태풍 같은 시험을 이기고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태풍과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날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제가 보여주신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